고려 아연 예, 경영권 분쟁 중이죠. 영풍 MBK 파트너스가 14일 마감된 공개 매수 여기에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분 5.34%를 확보했다라고요. 지분을 그러면 이제 38.47%를 결국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려아연의 일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풍 MBK가 약 5% 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첨예한 그런 이슈여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저희가 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MBK 파트너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우리는 네. 승기를 잡았다 이런 의도로 표현되는데 그럴 만한 일인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절반의 성공이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같이 MBK 영풍연합 쪽에서 원래 공개 매수를 보면 7%, 미니멈 7%에서 예. 14.6%였는데 일단 하한선을 제한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5.34%를 해서 따지고 보면 원래 목표했던 7%는 못 달성한 거예요. 이게 7%가 왜 중요하냐. 이 7%를 매입하게 되면 계산해보면 실제 의결권 기준으로 과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5.34%는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의결권 기준으로 따지면 48%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반을 획득하기 못해서 사실은 1대 주주는 회복했지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주총회에서는 보통 특수결의가 있고 보충결의가 있는데 지금 특수결의는 66.7%, 3분의 2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결의도 과반을 이상 가져와야 되는데 예. 지금 과반을 못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단 절반의 성공은 했지만 이 경영권 분쟁의 싸움은 2라운드에 돌입해서 지리한 주주총회까지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7%를 그 달성을 했어야 의결권 기준으로 과반을 확보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한 이런 네. 걸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영풍정밀 공개 매수 이런 부분은 앞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도 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이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우선 예. 그 이제 14일까지 공개 매수로 MBK가 사용한 이제 돈이 따져보면 한 9,17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3만 원으로 5.34%를 매수했으면 110만 1,510주거든요. 그러면 약 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한 건데 지금 영풍정밀이 사실은 캐스팅 보트로 되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1.85%를 고려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영풍정밀을 누가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1.85%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라서 예. 중요했는데 MBK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이제 주가가 떨어졌죠. 영풍정밀이 떨어졌고 그리고 고려아연의 3만 5천 원 공개 매수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처럼 시장이 흘러가면서 네.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영풍정밀은 일단 고려아연 쪽에서 지배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영풍정밀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8%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7%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제 28,050원까지 떨어지면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영풍정밀을 어쨌든 보유하는 고려아연 측이 이거는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최 회장 쪽에 좀 유리하게 예,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상대 측이 그 고려아연 쪽의 그 최 회장 쪽인데 반격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 백기사를 지속적으로 찾는 모습 네. 예, 그런 부분에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현재 그 최 회장 그 고려아연 쪽에서의 공개 매수의 방법은 자사주 매입이에요. 자사주는 아시다시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을 맥스 20%를 하겠다는 건데
베인앤캐피탈이 자사주 중에서 2.5%, 20%를 매입하면 그중에 한 15% 정도, 2.5%는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베인앤캐피탈이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20%를 전량 다 공개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중에 절반 정도 10%를 확보하면 실제 베인앤캐피탈이 1.25%의 의결권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개 매수를 다 절반 이상 확보하더라도 최회장 고려아연 쪽에서의 의결권은 1.2% 정도만 올라가고 아까 영풍정밀 1.85%를 합치면 한 3% 정도의 올라가거든요. 네. 어쨌든 임시주총도 막아야 되고 더 큰 거는 이제 주주총회까지 막아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하려면 지금 방법은 시나리오로 보면 방법은 첫 번째는 우호집을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 우호집을 확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존 우호군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하나, LG, 화학, 예, 예. 하나 쪽에서 예. 추가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쉽지 않을 거라 봐요. 예. 왜냐하면 현재 정관상 고려아연은 국내 법인이 지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법인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은 좀 활용할 때 어렵고 그렇다면 방법은 최장 개인의 사지를 털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개 매수를 추가로 해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후자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그 2차 공개 매수의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예. 추가적인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임시주총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풍 MBK 파트너스 쪽에서도 7% 그 확보가 중요했다는 게 의결권이죠. 때문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최 회장 쪽에서는 자사주 매입 이슈 같은 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의미가 클까에 대한 물음표는 지금 항상 네.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 왜 자사주를 선택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사실 자사주는요 경영권 방어 수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거 좀 자세히 좀 예, 경영권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영권 방어 방법으로 통하고 뭐 그 외에 미국의 상법상으로는 뭐 포이즌 피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선택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이런 효과도 있죠. 주주들에게 우리가 경영권을 잡으면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우리는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돌려줄 수 있어. 네, 주주환원 측면에서. 그렇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그래서 마음을 아마 사겠다라는 맞습니다. 의도인데. 그래서 예. 향후 의결권 전쟁에서도 유리한 국민을 차지하기 위한 보관이 깔려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 자사주를 선택한 것 같고 결국에는 뭐 누가 향후에는 누가 주주들의 환심을 사느냐가 최종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근데 이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 이제 최대 수량으로 한 7.5% 정도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역설적이게도 자사주 공개 매수가 더 많을수록 영풍 쪽에 뒤집을 가능성도 네.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네, 선배님 복잡하죠.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네. 매입해서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 의결권은 사라지면서 원래 주주들의 의결권 자체가 동시에 비례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5.34%를 인수해서 3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자사주를 20%를 공개 매각을 통해서 하고 다 질량 소각을 하면 MBK 영풍의 의결권은 46%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10% 정도만 공개 매수를 해서 하면 그래도 42%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절대 최인범 회장이나 고현주 유리하지가 않은데 왜 자사주를 선택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은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저는 이제 이부관까지 생각했는 것 같은데 자사주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옵션으로. 저는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 경영권 싸움을 지리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위에 소각도 있지만 다른 옵션으로 지배구조를 좀 개편해서 이 경영권 싸움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쪽에서는 이제 베인 캐피털 쪽의 카드를 좀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우호보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MBK 영풍 같은 경우에도 그 1위의 지위를 좀 공고히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또 예측은 계속돼서 예, 혼란은 뭐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주주총회로 가야 되는 것인가 네. 표 대결로 가야 될 네. 것인가 이런 예, 입장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예, 봉착돼 그렇죠. 있어서 예.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경영권 그러니까 결국 경영권 분쟁이지 않습니까?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우선 이사회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고려아인의 이사는 그 13분이에요. 13분 중에서 한 분만 장영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최 회장님 그렇죠. 12사람은 다 회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영풍 쪽에서 보면 사회이사의 정족수가 그 TO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아마 다음 달 그렇죠. 거죠. 다음 달 임시주총에서는 사회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전략을 짤 겁니다. 네, 그걸로 표적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우선 이사를 확보를 해야 경영권 확보를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주총에서는 MBK 영풍 쪽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들을 자기 우군으로 만드는 교두보 확보 첫 번째. 그리고 이 교두보 확보를 한 다음에 고려아인에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게 첫 번째 보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죠. 주주총회 때 3월 주주총회 때 표대결을 통해서 경영진의 교체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결국에는 임시주총회건 주주총회건 표대결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표대결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경영권 분쟁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던 국민연금이 대거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됩니다. 7.8%를 가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면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결정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있는데 네. 12대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위 이사들을 뭐 자르고 네. 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못 두르고 해요. 두고 그렇죠. 자르진 못했기 때문에 네. 두고 그럼 지금 12대 1이니까 12명 이상을 예,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 추가 넣으려고 그러겠죠. 예, 그런 게 있다. 네. 예,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또 안 되면 내년 3월 정기 주총대로 네. 가서 또 표대결을 한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캐스팅 보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지고 있는 건데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지분 중에 4%가량을 자산 운용사에 위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자산 운용사 측이 MBK 쪽에 손을 잡는다면 그 의결권이 MBK 쪽에 과반이 넘어가는 네, 거거든요.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될 때는요. 네. 그건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에는. 왜 그렇게 왜냐하면 네. 의결권이라는 거는 자산 운용사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맡긴 거지 의결권까지 위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국민연금의 효력이 없군요. 그렇죠. 국민연금의 수탁 회의에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고발, 감사, 예. 그리고 사법적 리스크가 이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중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지켜야 되는 게 국민연금의 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느 쪽이 한쪽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절차적 네.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되면 국민연금이 그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 어려운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의 캐스팅 보트가 중요해지면서 법적 고발에 대한 어떤 양상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회계 고발 같은 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금융감독원이 그 경영권에 대해서 예, 고려한과 영풍에 대해서 회계 심사를 했잖아요. 네. 그 이슈를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서 사법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였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항상 네, 그렇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예, 그 시나리오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아마 내년 주총에서 핵심은 국민연금이 될 건 뻔한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지금 회계부정, 회계고발 감사 중에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쪽에 유불리가 될지가 첫 번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 두세 달 걸려요. 그러니까 네. 두세 달이면 내년 3월 주주총회 전에 끝난다는 얘기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양쪽에서 고발 고소를 하고 있는 법적 분쟁인데 첫 번째는 MBK 영풍 쪽에서 이야기한 2차 가처분 소득. 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냐 인용되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산입한 것을 이 공개매수, 자사주 공개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 중요해서 만약에 이게 뭐 법적으로서는 양쪽이 아주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이 있는데 MBK하고 영풍이 손을 잡을 때 콜옵션, 옵션을 그렸는데 이게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떤 옵션을 그렸냐를 오픈해라고 하는데 오픈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 된다면 공개매수 자체에 대해서 일단 효력 정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엮여 있고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기계적 중립에서 어느 쪽으로 판가름 되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네. 앞으로는 이 두 가지 판결이 이번 고려한 경영권 분쟁의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MBK가 꾸준히 뭐 제기했던 배임 가능성 이런 것도 함께 좀 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는 사모펀드가 왜 경영권 분쟁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지 그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런 논란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당 89만 원 제시했죠. 네. 네, 고려아연이 이 공개 매수가 23일에 종료가 됩니다. 양측이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좀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기관 투자자들과 배당 규모 산정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예, 협의가 완만히 이루어지는 쪽이 승기를 잡지 않을까 이런 요소들 파악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고려한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죽은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